지금 코로나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계속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우리 노동자들 해고의 위협에, 아니, 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무려 13.9%라는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분담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곧 4월 29일 날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이것을 비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비준은 국회가 거부해야 된다. 우리 민생,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에게 이렇게 다 퍼줄 순 없다. 우리 국민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익과 한미소파협정을 위반한 제11차 한미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소파개정 국민연대가 제안하고 42개의 단체가 함께 연명 동의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입니다. 우리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의 상임대표 의장이시자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이신 이장희 교수님 모시고 힘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회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위험중한 시점에 국회 정문 앞에 또다시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란 제11차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는 촉구를 위해서 42개의 평화시민 단체들의 기자회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고 촉구하는가? 첫째로, 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바로 한미소파 제5조의 시설과 구역은 무상으로 주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미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한미소파 제5조에 명명백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약물인지 방위비 특별 협정이란 걸 미국과 체결하여 미군이 주둔하는 운영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약간의 물러난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현재는 방위비 부담금 특별협정을 주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말 황당무계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시설과 구역은 우리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주되, Facility and Areas, 시설과 구역은 우리가 무상으로 주되,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일체 모든 경비를 미군이 부담한다 하는 것이 한미스파 제5조의 명명백백한 규정인데, 91년에 노태우 정권이 그 일부를, 주둔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라는 이렇게 살금살금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것이 의무 규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방위비 특별 분담금 협정의 이 돈들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정면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바로 남한을 대북 억제 기능을 발휘해서 남쪽을 보호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은 사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러한 우리 과거 정권의 잘못된 합의에 의해서 태평양의 미국의 패권을 관찰하기 위한 역의 기동군 시발 부대의 캠프로서 한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호르무즈라든가 이라기라든가 지금 태평양 지역에 여기에 있는 주한 미군과 그리고 우리 한국군들이 휘말려서 이 외부의 방해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1954년 상호방위 조약에 위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둔한 이 방위비 분담금이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위비 분담금 순수한 방위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한 미군의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가족 주택을 임대한다든가 등등 인건비를 댄다든가 그리고 그 돈이 지금 남아서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이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상호 방위 주둔 비용이 무엇에 위반되냐? 우리 한반도의 절실한 욕구는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열고 그리고 또한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평양 9.19 선언을 관찰하는데 이와 같은 우리가 바로 미군에게 주둔하는 이 방위비 분담금이 바로 한미 군사훈련에 쓰이고 저 평택에 미군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남사군도에 주둔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4.27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요 9.19 평양공동선언의 위반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남북이 합의한 이 평화의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정책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제11차 방위비 특별 분담금 협정에 대해서 비중권은 국회 대통령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헌법에 의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협정은 비준 전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재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국회로 하여금 촛불 민심을 뽑아준 180여 명의 이 우리 국회가 바로 민주정의 국회가 단호하게 이것을 비준 동의를 거부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끝에 네 글자만 세 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비준 동의 거부하라. 거부하라.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는 비준 동의 거부하라. 거부하라. 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 전국회의의 허상수 공동대표님 모시고 힘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성공회대 교수 허상수입니다. 앞서 이정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협상 결과를 내놓고 예, 국회 보고 비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 아주 모욕적인 협상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더 그 내용이 열악한 협상 결과여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약 8조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문재인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사정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는 그 주한미군이라는 게 뭐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그
주한미군의 어떤 용도가 폐기된 것이고 유엔군 사령부라는 그런 허울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그 지역에 어떤 지휘통솔을 받는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미국 외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그 요점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문제의 방위 분담금 가입증 서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협상 과정을 보면은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6조 원 이상 달라는 것을 1조 원대로 깎았다. 이제 그래서 그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지시했다. 이제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뜻밖의 액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의원들조차도 이건 너무 심하다.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 대표로 나오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국방위에서 그 외무통일위원회에서인가 하여튼 제가 얼핏 듣기로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듣고 좀 뜨아했습니다.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100명, 200명만 되면은 비준을 막을 수 있고 이 굴욕적인 협상을 재협상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 굉장히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그 평화운동 단체에게 경의와 연대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가 그렇게 그 정부 특히 외교부가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것이 실제로 한미 군사 국방 관계는 국방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협상은 외무부가 하고 외무부는 또 아시다시피 그 아무런 그 영혼이 없는 외무 관료들이 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평화단체에서 말씀하기로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협상 금액을 받아 적어 오고 오히려 더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위 분담금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은 그 경비를 계산할 때 어떤 데 이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먼저 셈하고 총액을 이제 정하는데 우리는 총액을 먼저 정하고 뭐 뚝 잘라서 인건비 절반 주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하는 어떤 기법, 어떤 기술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제 이 어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난 100년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한미 관계를 좀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서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은 거부하고 그래서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협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은 이제 그 70년 동안 우리 민족의 그 생명과 그 재산, 이 영토를 유린했던 그런 굴욕적인 한미 관계는 이제 청산하고 어떤 새로운 관계, 어떤 당당한 한미 간 자주적인 국가 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출발로서 이 방위 분담금 비준은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특보를 지냈던 분이 그런 과거에 그런 어떤 쪼는 외교, 미국이 끌려가는 외교가 아니라 초월적 외교, 한미 간, 한중 간 또는 이 남북한 관계에서도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사고의 전환, 그런 초월적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제가 금방 말한 한미 동맹을 그런 군사 동맹이 아니라 평화 협력의 관계로 새로운 한미 관계를 수립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뭐 학자 또는 그 정부
관계자의 그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이 출발이 돼서 이번 그 11차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국회 비준은 마땅히 거부되고 정부가 재협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 담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굴욕적인 한미동맹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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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비준 동의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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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양옥희 회장님으로부터 힘찬 결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양옥희입니다. 아, 이게 나라인가. 이 자리 좀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규탄은 발언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 정부를 누가 세웠는가 그 원점을 좀 내다보고 싶습니다. 저희 여성 농민 매년 8월이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2015년 저희가 혈세로서 이 정부의 단초의 역할을 해서 백남기 농민 돌아가시고 문재인 정부가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을 얼마만큼 하찮게 여기냐면 제4차 재난지원금에서조차 없습니다. 마지막 떡고물 하나 준 것이 농민들 간 이간질시키고 이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대통령부터 저희한테 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농민은 공직자라 했습니다. 공직자 대우를 해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맞서서 식량 안보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미군도 내쫓아야죠. 이 자주적이지 못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농민으로서 자존감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결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마쳤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주둔비를 인상하겠다는 안입니다. 2020년은 동결하고 2025년까지 각각 다른 인상률이라는 말로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속임입니다.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트럼프 인상안과 다를 바 없죠. 매년 인상률을 계산해보면 결국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5배가 넘게 많아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 해에 3조가 넘는 돈을 미군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다고 국민들의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하고 농민들 재난지원금은 제대로 지급도 안 되고 있는데 미군에게 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외로 농민들이 죽어나가는 시간에 미군들은 3조나 되는 돈을 싸들고 나갑니다.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미군에게 돈을 받아야 할 판에 큰 돈을 싸주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주둔비 책정에 불합리적인 면과 이번 협상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주둔하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계를 이어오며 우리가 감수해야 했던 부당함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매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손에 쥐기 위해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동아시아 평화의 유기,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아닙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는 인상이 아니라 삭감돼야 하고 내쫓아야죠. 아니, 결국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인상해야 하는 건 주한미군 주둔비가 아니라 코로나로 엉망이 된 민생에 투자해야 할 예산입니다. 국회는 이번 협상안을 절대 비준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민생,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유정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주민주 통일을 정녕 원한다면 비준에 반대하고 모든 의원들 삭발 투쟁이라도 해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농민분들의 절절한 마음, 국민들의 절절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호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회는 촛불 정신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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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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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미국에 퍼주지 말고 민생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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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사단법인 평화철도 양재덕 공동대표님으로부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인상한다고 하는 이런 요구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거를 저지하고 비준동의를 묵살을 시켜버려야겠습니다. 특히 이 주한미군의 중요한 목적이 한국을 방위한다고 하는 명목을 걸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관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돈을 보태주고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한미군이 그러한 목적, 미국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 주한미군의 설치와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는 평택 기지라든가 이런 거에 임대료를 오히려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비, 국방비, 방위비를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국회가 수렴하여 반드시 저지하고 이후 오히려 이 잘못된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오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기자회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대료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방위비 주는 대신 임대료 받아내자! 받아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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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 우유종 교수님 모시고 힘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우유종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이 미군 주둔비에 대한 비준을 하지 마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 현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라면 이러한 비준 자체를 무효화하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국민을 요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주둔비, 심지어는 뭐 얼마 안 올렸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 얼마다 이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얼마나 굴욕적인 표현입니까?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해서 패한 패전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과 싸워서 패전했다면 저는 이러한 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왜 우리가 일본과 비교되면서 미군의 주둔비를 이 땅에 허락해야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미군은 우리 국토에 언제 어느 때고 자신들이 지정해서 사용하려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주둔한 자리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수조의 환경 복구비가 소요될 정도로 국토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뻔히 아는 정부가 오히려 그들에게 주둔비를 줘가면서 그들과 그들에게 일해줄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줘가면서
땅과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요청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이자 행정부라면 이러한 비준 논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즉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몰아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내려온 수십 년의 관행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과 함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요청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이 우리와 함께 우리 땅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에게 쓰여질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음으로써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드도 마찬가지고 생물무기 기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미국의 대외 전략, 전 세계 전략에 우리가 속국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당나라의 군대를 통일을 위해서 불러왔던 신라 땅에 당나라 군이 계속 있으면서 각종 곡물을 뜯어가고 사람들을 노동에 쓰고 그러한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북조선은 당시 중공군을 전쟁 끝난 후에 몇 년 만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왜 한국은 그걸 못합니까? 왜 지금까지 수조원을 조가면서 한국 땅을 더럽히면서 한국인의 노동력을 제공해가면서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국회 외통위, 통일부, 또 통일부 장관을 책임는 이인영 장관 반성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주둔비에 대한 논의를 공교연하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의 10배를 넘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방력 평가에도 10위 안팎입니다. 이탈리아 뭐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보다 더 상위에 있습니다. 경제력은 북한에 비해서 50배가 넘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방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미군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국가의 살림과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부와 의회는 대우각성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러 온 게 맞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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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미국에 퍼주는 대신 국민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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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국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요약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익과 한미수포협정을 위반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만 반영되고 한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며 국회는 그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첫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처음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미국이 1991년부터 불법 부당하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전가해왔다. 한미소파 제5조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무상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규정 위반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핵심 목적이 남한 방어를 넘어 여교의 신속 기동군으로의 임무가 전면 변화된 주한미군의 대중봉쇄를 위한 세계 패권 전략 수행이기에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하여 신속 기동군으로 여교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셋째,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불법 전용과 불법 집행이 이미 관행이 되어버렸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 주일미군 항공기 등 해외 미군 장비 정비에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퍼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넷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 대아시아 전략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북 적대, 대중 압박의 발진기지로 한반도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다섯째, 미중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역대 최고의 증액을 보장함으로써 11차 특별협정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국익에 반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한국 갈취와 한국의 퍼주기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협정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제 공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넘어왔다.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분노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협정의 비준동의를 결연히 거부할 것을 우리는 엄숙하게 요구한다. 2021년 4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1동. 네, 오늘 발언해 주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소파가족 국민연대 공동대표이신 권정호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북경협의 주칠규 회원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리인수 사무총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신 이창호 박사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평화철도의 우리 정성희 집행위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네,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은 마무리하지만 아마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 각계각층에서 4월 29일 본회의까지 많은 다양한 규탄의 목소리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많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